잠시만요. 근데 그것도 펄은 알러지였어, 그것도. 그지? 근데 뭐가 뭔지 모르니까는. 그래서 계속 7년째 아니야, 7년째. 그지? 7년이 뭐야, 여기. 지금 나 여기. 2012년대 와가지고 지금 12년? 12년째 들어서가지고, 뭐, 계절 알러지 있네? 이거 눈물, 이거는 뭐, 얘네들 앉아가지고, 이거 떼돈 벌 거예요, 아마. 이게 하나에, 이거 한 박스에 14불, 15불이야. 그지? 의사들 이거 막 나눠줘. 그럼 한 박스에 14, 15불이면 5,000원 내면은, 5,000원 내면은 이거 한 박스 갖는 거야. 그럼 이거 막 나가지. 보험을 해서 막 나가지. 막, 한두 곳도 빡 나가지. 그냥 박스로 막 옮기게 될 거야, 그거.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아주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길은 뭐좀 그래 좀 아니까는 몇 군데 이게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다는 거 아니까는 그래도 한두 번 물어보고 찾아갈 수 있지. 한국에서 길 모르고 전화기 없으면은 뭐 택시 타야 돼, 택시. 여기 봤지? 30% 이렇게 낸다, 그지? 50% 이렇게 낸다, 그지? 그러면 뭐, 2만원, 4만원 나오면은, 뭐 30% 내면 얼마야? 뭐, 4만원, 30%면 만원 정도 내는 거야, 병원에 가서, 그지? 여기는 뭐 2만원 내는 거고, 이런 데서는 2만원 내는 거고. 의사는 15,000에서, 한 4만원 받는 거 같아. 요 사이 받는 거 같아. 뭐 어떻게 정확히 받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뭐 힘든 거고 뭐한달 넘어가는 거면 뭐어한달 넘어가는 거면 4만 원뭐어 그냥 일주일 정도 뭐 감기약 정도는 뭐 15,000 뭐 그렇게 계산하나 뭐 모르겠어 어떻게 계산하는지. 근데 이제 3분 얘기하고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그럼 1시간에 10명 얘기하면 얼마야? 10명 얘기하면 40만 원이잖아, 40만 원, 그지? 그니까, 그 병원에서, 내가 그 손수술하러 가는 병원에서 있는데, 이야, 진찰로 이걸로, 이런 걸로, 한 200은 벌겠더라고. 200 벌고, 200은 벌겠더라고. 그다음에, 환자실 있잖아, 환자실. 환자실도 방 하나에 막 4명씩, 5명씩 들어가 있잖아. 그것도, 한 200, 300은 벌겠더라고. 그지? 거기다가 또 수술할 때 또, 거기서도 한, 그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한 5억 벌겠는데? 이야, 그니까 한 명이서, 그지? 의사 한 명이서. 그래도 다 알아봤어. 이거 아주 잘 싸우더라고. 근데 이길 수 있었는데, 얘가 더 빨라. 더 빨라. 몸을 사려서 그래,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엔티 히스타민 약이니까는 심할 때 이거 먹으면 돼. 그죠? 먹으면 하루 간대. 이거는 뭐 환생제야, 환생제. 그지? 무좀도 되고 뭐 다른 거뭐 피부에 뭐균 같은 거 묻어가지고 했을 때딱 없애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고. 때밀이 이거 꼭 해야 돼. 그지? 샤워할 때 때밀이 꼭 밀어야 돼. 이건 내가 그냥 집어오는 거야. 이거 로션. 이거는 스테로이드 로션이라고. 더러운 걸 갖다가 청리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케미컬 리액션을 내 가지고 피부를 더 좋게 만드는 거야. 그지?
조금씩 써야 돼, 조금씩. 그리고 이거 눈물, 허, 끝내줘, 이거는. 끝내줘. 뭐, 이거 막 나갈 것 같아, 막 나갈 것 같아. 생각해봐, 이거 하나 15,000원이야. 30% 내야 돼. 5,000원에 이거 빡세 나가죠. 그럼 뭐, 이거 뭐 되는 것 같잖아. 니트 보면 시원해. 우리 잘, 눈 잘 보여. 와. 그러니까 눈이 촉촉해지고, 잘 보이고, 또렷또렷하게 보여, 보여. 좋더라고. 이거 한 두 달 있다가 또 해야지. 이거만 해도 얼마야. 내가 계산해봤지? 그러니까 내가 한 7만원 나온다 그랬지? 근데 7만원에 2만원 더 비싸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30g 주면 되는데, 30g이 2만원 정도 한대. 근데 4개를 줬어. 15g 갖다가 4개를 줬어. 그러니까 하나, 2개 더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에 뭐, 15g은 한 4,000원 한대. 그러니까 4개 줬으니까 거짓 맞는 거야. 그지?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2개 더 주고 이렇게 계속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지? 뭐야, 그냥. 그래서 어저께 약 해가지고 뭐 약 결정 할 필요 없어. 그지? 약, 뭐 로션하고 이런 거 다 있을 거 다 있잖아. 그지? 바깥에 소독할 때 바르는 약 있고, 이런 거 있고, 안에서 뭐 잠들었을 때, 이거는, 목에 물리면은, 이거 쓰면 돼, 그지? 이거 쓰면 돼. 이거. 목에가 문데 닦아내고, 이거 쓰면 돼. 이거 조금 쓰고, 이거 목에 문데 조금, 이거 조금 써야 되겠지? 그리고, 이거 매일 바르면 돼, 그지? 스테로이드 바르면 돼. 다 있어 있을 거, 그지? 이제 약국. 근데 거기 뭐 다른 것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타민도 받아내고 뭐 이것도 받아내고 저것도 받아내고 할 수 있는데 술 안 마시면 그렇게 하겠다, 그지? 그거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그 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인디전트잖아, 인디전트 기초생활 수급자의 그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1,000원만 내면 된다고. 1,000원하고 500원은 내면 된다고. 건강보험이 안 내고. 근데 그 맨 처음에 몰라가지고 한 2년 동안 건강보험이 안 냈어. 안 내니까는 나중에 내라고 편지 오더라고. 계속 안 내니까는 나중에 나눠서 내래. 이거 내야 되겠네. 이거 안 내면은 이거 안 되는 거네. 그래서 그 나눠서 내기 시작했어. 가지고 한 3년 만에 다 냈어. 그러니까 원래 나오는 거 내고 그리고 또 그것도 내고 낼 수밖에 없더라고. 눈에 한 약씩 뵐게. 한 방울 씹어 읽고 이건 나중에 점심때나 그때 집어넣으면 돼. 그치? 다시 다 줄 수 있나? 다 줄 수 있네. 이거 뭐야? 이거 하루 쓰는 거 하루. 그치? 한 방울 집어넣고 한 방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게 닫아가지고 놔둔 다음에 뭐 저녁때 점심때 또 쓰면 돼. 그치? 끝내주지. 근데 비싸잖아. 그치?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에 500원? 500원인가? 몇 개 들어가 있어, 이게. 꽤 많이 들어가 있어. 이게 한 팩에 30개, 180개, 3개니까는 60개, 638. 60개 들어가 있는 거다, 60개. 60개 나누기, 15,000원, 한 500원이네. 그지? 맞나? 15,000원 60개 250 이거 하나에 250원이네
사지, 사람들이 사지, 이거. 그 250, 250도 아니야, 250원도 아니야. 보험으로 하면 한 5천 원 된다, 5천 원 된다, 그지? 그럼 나는 여기 60개 하면은 100원이야, 100원. 사람 사지, 이거. 가가지고 맨날 연락이 달라 그러지, 맨날. 무슨 마약 중독자 같이는 맨날 이거 받으려고 그러지.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받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얘네들 이걸로 떼부자 될 거야. 그런데, 5,000원이니까는 사는 거야. 5,000원이니까는 하는 거야. 5,000원이니까. 그지? 근데, 이거 안 쓰고 그냥 안약 써도 돼. 안약 써도 돼. 안약 좋은 거 사가 써도 된다고. 근데 5,000원밖에 안 하잖아. 이거 100원밖에 안 하잖아. 이거 100원이야, 이거. 하루 쓸수 있어. 그럼, 이거, 약간, 그렇지? 잘 여기 잘 돼가고 있다니까는 신경 별로 안 써도 될것 같은데 그다 있을 거다 있어 그지? 무좀 약도 뭐 원래 무좀약 한번 나가서 살 때마다 한 5천 원, 6천 원씩 내는데 이제 무좀도 이제 무료로 하잖아. 그럼 어저께 얼마 세이브한 거? 어저께 무좀약으로만 하더라도 한 15,000원 세이브했고, 그리고 로션 내가 살라 그랬는데 로션이 한 12,000원, 3만 원에다가 안약 이거 개주는 안약 이것도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 5만 원 정도 쓰니까는. 그때요, 계약도 사고 그때요, 그잘잘 됐지 뭐.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있을 게 없어, 그죠? 그러니까는 내 생각에 홀리스피릿이 5개월 정도 에스티메이트 맞춰가지고 나한테 2억을 보내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럼 내가 2억 받으면은 이제 5개월 남았구나. 그 이제.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 5개월 남았다 그러니까. 이거 받고 나서 몇 달, 자, 한달 지나갔네. 두달 지나갔네. 3년에. 5개월 때, 안 끝났어, 안 끝났어. 6개월. 그렇게 될 거라, 그지? 그럼 그 와중에 또 미국에서도 한 1억 불도 보내줄 거고. 그렇게 계산해. 이거 다 한국에서 만든 거야, 이거 다 한국에서 만든 거야.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게 미국에서 팔릴까? 이게 미국에서 팔릴까? 미국에 얼마나 약국이 약품 좋은 약품이 많아? 이건 또 베트남에서 만든 거야, 이거는. 이거는 뭐 피부 염증이나 무슨 염증이나 뭐 어디 뭐 염증 같은 거 있을 때 이거 먹이면 된대. 그런데 이거는 또 베트남에서 만드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왜 만드냐?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베트남의 메인 바 인디아네, 이게 인디아. 인디아네, 그지? 인디아네.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쫓아갈 수 없으니까는 안 만드는 거야. 만들어봤자 얘네들 못 쫓아가. 24, 1년 남았어, 1년. 그지? 1년하고 10개월. 1년하고 2년 남았다. 그동안 뭐, 다 먹겠지 뭐. 한번 먹을 때마다 6개 먹이니까 6일, 7일 먹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번할수 있었는데 저쪽 개가 피부가 별로 안 좋더라고. 비가 오긴 올것 같네. 그냥 찝찝하네 그냥. 비가 올 건지.
눈에 아직까지 어저께 나갔다 와가지고 눈에 아직까지 또 무슨 뭐 이렇게 뭐 다락기 뭐 다락기가 아니라 약간 부었어 눈이. 눈옆이라서 조심해야 돼. 약을 바를 수가 없다, 그지? 근데 피부가 맨날 문지르고 닦고 그러니까 피부가 젊어졌어. 젊어졌어. 한 10년 젊어졌어. 아, 아까 앞에 들어와 문질러내고 닦아내고 막 그러니까 10년 젊어졌어. 이렇게 관리 안 해봐. 관리 안 하면은 끝내주지가 커야 돼 이렇게 그지? 옛날에 그돌 날린 거지 돌 날린 거 그걸로 하면 여기가 까져 여기가 나중에 굳은 살배기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바꿨지 이런 걸로 근데 나중에 이거 알아보니까 이거 10년 간다 10년 이거 10년 가 10년 그러니까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 빼래를 되는 게 아니거든 전혀 문제가 없어 가스만 채워주면 돼 이거는 뭐 평생 10년 20년 간대 Didn't know that? Didn't know that? 이거 닦고 하니까 피부가 좋아지기 좋아졌어. 또 얘기하자고.